그렇습니다. 자, 동전을 바꾸고요. 이거를 이제 일상 소량 표준 7, 8, 9 시작! 예, 25분 걸립니다. 예, 돌립니다. 자, 열심히 돌아가요. 난 돌아갈게. 자, 하남시청 근처입니다. 여러분, 길을 한번 걸어볼게요. 네. 뭔 강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. 네. 여기서 문명이 시작된 것 같은데, 네. 뭔 강인지 모르겠고요. 네. 아무튼 네. 이렇게 걸으면서 네. 사색을 합니다. 계속 걸어요. 네, 웃으면서. 돌다리가 나오네요. 돌다리 한번 건너볼게요. 근데 돌다리 건널 때 주의할 게 있어요.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러죠. 이쁘죠? 재밌네. 저기 홈플러스 보입니다.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. 아, 여름 되면 더 장난 아닐 것 같아요, 여기. 다리가 나왔는데요. 건너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 아프면 건너시면 안 됩니다. 깨알드립이었습니다. 야, 여기 무슨 아트가 있어요. 잘 나왔네요. 낮에 볼 때랑 느낌이 다르네요. 하남시 역사. 스테어웨이 투 헤븐. 예.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아무튼 저는 이 계단을 걷고 있습니다. 아, 다 올라왔다. 안녕하세요. 최기타입니다. 처음으로 네. 브이로그라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더 생각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해서 생각도 정리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정리하는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. 제가 지금 서른 중반인데 뭐 하나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텐데요.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제 20대는 정말 기타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학교를 많이 휴학하면서까지 연습을 했던 거는 정말 기타 하나 잘 치고 싶었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으로 근데 지금 30대가 돼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꽉 막히게 살았던 것 같고 20대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후회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. 남들이 하는 경험들도 중요한 건데 그걸 좀 뒤늦게 깨달은 거죠. 좀 외골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랑 소통도 많이 없었고 뭐 소통이 없다는 거는 이제 거의 혼자 지냈다는 거죠. 기타만 치면서 연습하면서 지인들이 있더라도
뭐 조언해주는 거나 충고해주는 거나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지금 와서 많이 느끼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예,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. 예. 되게 뒤늦은 나이에 예. 항상 남들보다 늦었거든요. 늦은 나이에 뭔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 이제 세탁기가 잘 돌아가네요.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세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지기타의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.